자, 2019년 6월 고1 모의고사 34번 해설 강의입니다.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We are more likely to eat in a restaurant. 우리는 식당에서 좀더 먹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먹을 것 같다는 얘기죠. 근데 be likely to는 뭐뭐 할것 같다는 뜻으로 be likely to 같은 말은 tend to로 암기하시면 되겠죠. tend to 또는 be apt to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내신 공부할 때는 이렇게 외워두시고요. 우리는 좀더 식당에서 먹을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조건이 we know that 우리가 알고 있다면 it is usually busy. 평상시에 그게 바쁜 곳, 일명 맛집이라고 하겠죠, 그죠? 평상시에 사람들이 대기하고 바쁜 곳이라고 알고 있다면 even when 심지어는 when nobody tells us a restaurant is good. tells us 대시 생략됐겠네요. 왜 그러면 접속사 대시라는 건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주어 동사가 또 하나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접속사 대시 생략됐다고 여기 보시면 되겠습니다. Nobody tells us that a restaurant is good. 그 어떤 누구도 우리에게 어떤 식당이 좋다고 말하지 않을 때에도 our herd behavior 우리의 무리 행동 이게 herd가 군중 무리 떼 이런 얘기죠. 무리 때 이런 얘기인데 이런 군중 행동들은 우리의 군중 행동은 결정합니다. 우리의 결정 만드는 것에 중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른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다른 무리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우리가 우리의 결정을 만든다는 얘기겠죠? Let's suppose that 우리 한번 가정해 봅시다. You walk toward two empty restaurants. 두 개의 비어 있는 식당으로 걸어가고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You do not know. 너는 당신은 몰라요. Which one to enter? 의문사, 투부정사. 그래서 어느 곳에 들어가야 될지. 그래서 굳이 풀어서 절로 만들어주면 which one? 여기서 one은요, restaurant을 얘기하는 겁니다. Which one you should enter? 그래서 여기서 문법적으로 쓰인 건 뭐냐면요. 의문사 투부정사는 적으세요. 의문사 투부정사는 의문사 주어 should나 또는 can으로 바꿔 쓸수 있다는 거. can 동사 원형으로 바꿔 쓴다는 거죠. however 그러나 어느 곳에 들어갈지를 모르지만 그러나 you suddenly see a group of people, six people. Enter. 그래서 C가 당신은 갑자기 보게 되는데 지각동사죠? 지각동사다면 항상 조심할 거는 뒤에 바로 목적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능동의 관계라면 동사 원형과 또는 VING, 현재 분사꼴이 나오게 되죠. 근데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오면 이런 꼴이 나오긴 되지만 시험 문제는 항상 여러분들한테 투부정사를 써서 속이는 문제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to enter를 쓰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걸 명심하시고 해석해 보면 다시 이게 목적어고 이게 목적 보호다 보니까 a group of six people 얘네들이 enter one of them 그들 중한 곳을 들어가는 걸 보게 됩니다. 갑자기 which one are you more likely to enter? 그러면 이제는 which one 어느 식당이 레스토랑이 are you more likely to enter 들어갈 가능성이 있겠는가? 비어 있는 것이겠니? 아니면 the other one, 나머지 한 개겠니? Most people would go into the restaurant. 대부분의 사람들 식당에 들어갈 건데, 무슨 식당? With people in it. 그 안에 사람들을 가지고 있는 식당. Let's suppose that. 우리 한번 가정해 봅시다. You and a friend go into that restaurant. 당신과 어떤 친구가 그 식당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It has eight people in it. 그 안에 8명의 사람들이 있죠. 원래 있던 6명과 당신과 당신 친구. Others.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other people see that one restaurant. 그 하나의 식당이. See that. 이게 접속사네요. 지시 대명사 아니고 접속사예요. 지시 형사가 아니고 접속사. 알게 됩니다. 뭐, 두 군데 있었으니까 한 식당은 비어 있고요. 나머지 하나 식당, 그러니까 두 군데가 있으면 하나를 우리가 원이라고 그러죠. 나머지는 우리가 디아더라고 그러죠. 나머지 하나.
나머지 식당은 has 8 people in it. 그 안에 8명이 있습니다. So, 그래서 blank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거의 주제와 같은 빈칸의 말을 들어가야 되니까 1번, both restaurants are getting busier. 점점 바빠진다. 양쪽 레스토랑이 점점 바빠진다. 아닐 거고요. You and your friend start hesitating. 망설이게 된다? 아니죠. 이미 결정돼 버린 거고요. Your decision has no impact on others. 다른 사람한테 이 전체 얘기가 군중의 행동이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끼친다는 얘기고요. They reject what lots of people do. 거부한다? 아니죠. 이것도 아니고요. They decided to do the same as others ate.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다른 8명처럼 똑같은 거를 하기로 한다. 이게 바로 아까 나왔던 herd behavior라는 말하고 딱 맞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답이 5번입니다.